있는 촬영하는 봉만 룸스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누군가 찍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걸 쓰시면 돼요. 찍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은 공익 변호사들 유튜브 활용용 이제 강의를 하러 갑니다. 저희 어필이 여기 이 업계에서 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만 2년 반 정도에 대한 저희가 경험이 좀 있거든요. 변호사들도 NGO 활동이나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신데 오늘 이제 제가 우리 어필 유튜브 스타 릴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변호사님들 앞에 세상에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다니 크리에이터 그 당시 진짜 막 그냥 찍어주세요 했는데 변호사님 워낙 유튜브를 또 많이 분석하고 전문가셔서 너무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냥 혼자서 갑자기 부산 출장 가면서 찍어온 거예요 하루를. 그거 용기 필요합니다. 용기 필요합니다. 브이로그란 무엇인지 이런 거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브이로그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화장품 선정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상을 보여주는 게 브이로그죠. 똑같아. 6층, 7층, 세종 방향 어디로 가요? 아 맞아, 그런 거 통과됐다고 아마 네, 우리 변호사님 최초로 뭔가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조미아입니다. 오늘 미용 삼각자만 잘 써왔어. 내가 찍어봤죠 당연히. 다 먹어야 될 걸. 제이슨 진짜 제이슨 앞으로 찍어야겠다 그래서 제이슨. 보셨나요? 밖에보다 좀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나마 신한이가 했는데. 제이슨 장난. 박켄을 나중에 하루 찍어보세요. 박켄. 박켄 하루를. 박켄 그 아이에로 갔을 때 사진 찍어드렸는데. 딴데 가면 짜증나. 찍다가 찍히니까 짜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래 계속 카메라 들었던 사람이 자기가 찍히면 화내. 맞아. 박켄 약간 눌려야 돼요. 싫어하죠. 약간 그렇더라고. 출항 신청 기간에 안 해가지고 그 고생. 왜 이렇게 안 먹어? 영어로 제대로 한. 이런 강의를 하게 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저희 어필에서 많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처럼 유튜브가 뜨겁지 않았을 때 이걸 해야겠다 이게 하는 게 NGO의 애드보커시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좌충우돌하면서 뭐 편집 프로그램도 깔고 뭐 다양하게 애를 써가면서 이제 설득도 해가고 그랬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그런 내용들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농축해서 A부터 Z까지 그냥 한 단어씩만 건드리는 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일상적인 컨텐츠 나오는 거가 우리들 너무 희귀한 우리 컨텐츠 활동들을 날리고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변호사님께 좀 도움도 얻고 이렇게 많이 응원을 구했는데 저희 대표 변호사님이었던 김종철 변호사님 그때 워크샵 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해야 됩니다. 브이로그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해서 애드보커시 활동을 그냥 우리가 맨날 하던 대로 외치는 거 말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가가는 증거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런 걸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김종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삶을 찍어서 왜 올려야 되지? 이게 모금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홍보에 우리 NGO에 모금에 도움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어떤 애드보커시에 곧장 도움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을 왜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데 지금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지시고 계속 찍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외치고 기자회견하고 성명서를 내지만 이게 사람들 잘 들어가고 있는지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정부에서 받아쓰고 기사가 나오고 이제 과장들이 나와서 뭐라고 죄송하다 얘기하면 되는 정도인가? 근데 그런 게 아닌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익숙하지만 좀 설득하기 약한 것들이 저희들 활동들에 있을 부분이 있어서 전혀 우리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사실 직접 미디어가 되는 경험이 진짜 좋은 것 같고요. 매체를 거치지 않고 기자분들에게 굳이 이제 하지 않아도 다이다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재밌게 찍으니까 또 그 분위기가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메시지를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뭐랄까 재밌게 포근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하는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당위적인 메시지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교주적이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를 그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밌게 시작했기 때문에 교조적이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그런 분위기로 영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도 오히려 찍으면 찍을수록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다 보니까는 저희도 즐겁게 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영상을 계속 찍게 되고 또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찍게 되면 쓸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경험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은 최종 아웃풋이 어떻게 될 건가 약간은 그림을 그리고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최종 그림. 그렇게 지금 찍고 계신 거예요. 최종 그래서 말씀드리면 점점 말이 표정이 어쨌든 네 어쨌든 인코딩을 하기 전에 수정이 쉬운데 전체적인 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 네. 우스펜으로 네, 설명하신 내용들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이제 적절한 단체들에서 필요에 따라 좋은 채널들 만들어서 같이 상호 콜라보도 하고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어려웠나? 영상 인트로가 아까 아무것도 안 알려주겠다. 그거대로 진짜 된 건가? 영상 편집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채널 운영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네,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난 거 맞나요? 잘 끝났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아까 박현 PD님이 말한 그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닌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도에 너무 가르치기 그런 게 4개 정도가 되게 용기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